방법, 이제 옷 개는 방법 보여주시고요. 저는 이제 세 가지 네. 준비했는데요. 네. 간단한 것부터. 김현철 씨 같은 분들은 옷 입거나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네. 에이, 내가 어떻게 그래. 우리 집에 와봤어. 내가 얼마나 이렇게 아니 근데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그걸 주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현실장인데. 집에 오자마자 엇갈리게 올려야 돼, 바지는. 아, 이쪽이 이제 허리 쪽이면은 네. 이쪽으로 허리 쪽. 이렇게 하죠. 아, 지그재그. 나중에 시간 쏠리죠. 한쪽에 이렇게 올라가요. 옷이 이렇게 넘어지죠. 후드티도 가능한 거야? 후드티는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그걸 왜 물어봐요? 아, 자취장이니까 이게 또. 자취장이니까. 네. 봐봐요. 달인이라니까, 달인. 뭘? 와. 이거 뭐야? 이렇게 잡으면 돼. 우리 집에 좀 와야겠다. 이야. 이게 모자 처리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후드까지. 셔츠 참 접기 힘들어요. 제일 답답한 부분 벌써 돼 있네요. 단추는 항상 이렇게 잠궈놔요. 잠궈놔요. 입고 나서도. 중간 중심 딱 이렇게 놓고 나서 이거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그다음에 이걸 잡고 다시 팔을 내려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3분의 1 이렇게 하고. 위로. 어머, 깔끔하다. 아니, 매장에서 일한 적 없죠? 네, 저는 일한 적 없고. 그걸 약간 보고 따라하는 거 같아요. 진짜 깔끔하네. 깔끔해, 깔끔해. 아. 우리가 뭐 액란댁, 뭐 해장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이렇게 여성분들한테. 네. 그 브라댁이라고 불러도. 전혀 어감이. 우리 김치를 담을 때 배추를 포개 놓는 거를. 그만하시고요. 신났어. 이걸 정리하고 싶으면 마음이 참 얼마예요? 그렇죠. 좋아요. 편하네요. 지금 난이